사회 발전을 위한 개혁에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국민이 주신 두 번째 기회, 어려운 순간이 와도 외면하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2대 국회의원 김용민입니다. 시작할까요? 네. 아, 그것도 다섯 글자. 아, 제가 시작할까요? 대답을 다섯 글자로 시작할까요? 알겠습니다. 마음대로요. 별명 있어요? 개혁 요정임. 요정이시죠? 네. 그러게요. 부끄러운 별명이네요. 예전 직업은? 변호사였어. 그 일 잘했어? 말해 뭐해요? 왜 정치 시작? 불이 못 참아. 검찰 개혁은? 꼭 해야만 해. 내게 남양주? 정치적 고향. 지역구 자랑. 밤새야 될걸? 각오 한마디. 즐겁게 출발. 사실 제 초선 때는 정말 간당간당하게 이겨가지고 아슬아슬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재선 때는 큰 차이로 이기긴 했는데, 열심히 4년 동안 일했던 것을 시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많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되게 감사한 마음이었고요. 제 기억에 남는 분이 빨간 옷을 입고 계신 분이었고, 4년 동안 하는 걸 보니까 잘하는 것 같더라.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를 뽑아본다 라고 하면서 저를 지지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셨거든요. 그분이 제 기억에 남고 되게 보람이 있었어요. 당신이 잘한 것 같으니까 이번엔 당신을 지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주 개구쟁이였고요. 그리고 중학교 시절부터는 소심한 사람이 됐어요. 왜 그랬냐면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제가 한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이때쯤에 망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친구들 만나도 이제 위축이 되는 거였어요. 오히려 소심한 성격이 돼버렸죠. 아주 어렸을 때에는 탐정이 되고 싶었고요. 조금 철이 들어서는 변호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저희 학생들에게 꿈을 가져라, 법조인의 꿈을 한번 가져보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법조인 하면 당연히 돈 많이 버는 직업 이렇게만 생각했다가 우리 사회 문제에 생각보다 많이 관여하고 좋은 활동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돼서 변호사를 하고 싶다 이 생각을 하게 됐죠.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유성 간첩 조작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죠. 우리 사회에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에 대한 충격도 받았고, 주변에 이제 압박들도 들어오고 막 그랬거든요. 보수단체들이 와서 시위를 하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욕설을 하기도 하고, 국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검찰개혁을 해야겠구나, 검찰개혁이 왜 필요하구나, 어느 지점을 어떻게 개혁해야겠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법무부에서 만들어진 검찰개혁위원회라는 곳에 들어가서 또 활동도 했거든요.
그리고 변호를 통해서 검찰을 바꾸려고 노력했고 했는데 한계에 부딪혀서 안 되겠다, 그냥 국회에 들어가서 직접 법을 만들어서 검찰개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치로 뛰어들게 됐습니다. 전라도 광주에 사는 32세 자영업자의 질문입니다. 살면서 해본 일 중 가장 모험적이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어려운데요. 사실 가장 모험적인 일은 정치에 뛰어들어서 출마한 거죠.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갑자기 제가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은 되게 무모한 도전이었죠. 저는 정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그래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하겠다라는 야심찬 목표로 국회에 들어와서 실제 검찰개혁법을 발의했고 21대 때 한 80% 정도는 성공한 검찰개혁법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의 가장 최종 목표는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만 하는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게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거든요. 여야가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높다라는 것들은 사실은 속마음에 다 공유하고 공감하고 있거든요. 잘 합의를 해서 검찰개혁을 하자라고 손을 맞잡고 하루빨리 검찰개혁을 끝내면 그게 가장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역 시민들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교통 문제예요. 지하철 노선을 새로 늘린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경의중앙선은 지상철인데 그걸 지하화로 낮추면서 더 빠르게 출퇴근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고 그곳은 또 문화공간 혹은 상업시설로 만들면서 남양주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치는 저는 행동하는 정치라고 생각해요.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 가서 같이 공감하고 울어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처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발로 뛰는, 땀을 흘리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정치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권한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는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땀을 흘릴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행동하는 정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서, 나 22대 국회의원 김용민은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5월 30일 국회의원 김용민. 감사합니다.